네,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2019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. 대장정의 막이 사실상 올랐습니다. 조 추첨을 통해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. 참가 기업들마다 희비가 걸렸습니다. 전용훈 기자입니다. 미주 한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업대항 스포츠 대회.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가 어제 조 추첨을 시작으로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.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는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함께 어울려 즐기는 스포츠인 골프 경기를 통해 기업 상호 간에 또 기업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교류와 화합의 기회를 넓혀 한인 경제와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. 24개 팀이 8개 조로 나뉜 이번 조 추첨에서는 흥미진진한 조 편성이 눈에 띄었습니다. 한미은행과 캘코보험 그리고 뉴스타 부동산이 함께 묶인 D조는 대회 최고의 죽음의 조로 떠올랐습니다. 일단은 아주 흥미롭고 또 그러면서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친해질 거예요. 이제 부동산이 불경기가 되면 골프 잘 치고 경기가 좋으면 골프가 이렇게 줄어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지난 4, 5년간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. 그래서 대한항공과 천화보험 그리고 제임스 월드와이드가 포진한 A조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완전히 처음입니다. 텔레비에서 보던 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. 아주 즐겁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전을 좀 짜가지고 열심히 좀 연습을 하려고 이제 코스도 좀 자주 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는 공중파인 SBS 채널 18번과 18.2번 그리고 디렉TV를 통해 중계방송됩니다. 우승팀에게는 제네시스 GA리가 수여되는 만큼 매 경기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저희가 가진 가치와 철학을 여러 한인 기업체분들과 한인분들과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파트너십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고 있습니다. 우승의 영광과 함께 제네시스의 주인이 되실 분이 어느 분이실지 정말 저희도 궁금합니다. 남가주 샌드캐년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2019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. 다음 달 3일 천하보험 대 제임스 월드와이드 그리고 레드포인트 대 솔리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4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